아이씨 거의 다 잡았어. 거의 다 잡았어. 거의 다 잡았어. 거의. 네, 안녕하세요. 굼팡 여러분. 헌터 팡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낚시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헌터 팡 영상에서 낚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걸로 생선 낚시를 해볼 거예요. 나항나항. 대상 어종이 뭐냐? 바로 봄에 주로 출몰한다는 도다리. 여러분들, 도다리 하면 흔히 도다리 회 그리고 도다리 쑥국이 있습니다. 오늘 해볼 거는요, 도다리 쑥 국을 해가지고 한번 맛있게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혀에 백태 롯나 많았다. 리발. 깨비야 왜 이렇게 낑낑대? 이것 때문에 그래? 깨비 먼저 잡아볼게요. 안돼 위험해.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낚시를 하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레츠 고. 깨비야, 야야야. 무서워할 거면서. 자, 여러분, 오늘 도다리 낚시를 하러 왔는데 지금 바람이 롯나게 붑니다. 이 낚싯대 두 대로 한번 조져보도록 할 건데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바람소리 많이 들어가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던져볼게요. 오, 리발 뒤로 가야겠다. 다시 던질게요. 자, 여러분,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무한 대기하는 거예요. 낚시는 무한 대기. 왜 이렇게 덥냐 리발. 근데 아니 이런 리발 자클 뭐 깔짝깔짝합니다. 깔짝깔짝해요. 자, 바로 걷어볼게요. 붕어입니다. 붕어. 오, 크게 큰데? 자, 여러분, 어쩐지 깔짝깔짝하더라고요. 붕어 큽니다. 오, 손보다 많아요. 오, 펀치. 아우. 아니 왜 네가 잡히니 리발렛이야. 와우, 미안해. 보고 이빨 보세요. 와, 우와, 삽질인다. 이빨 보여드릴게요. 보고 이 보이세요 이거? 우와, 이거 보세요. 네, 방생할게요. 흑더미가 됐구나. 다시 잡히지 마, 리발렛이야. 아! 와, 이게 뭐야? 보고 1타 2피 리발. 얘 다 버릴게요. 다 갖다 버릴게요. 불수제비! 아, 리발렛이다. 걸리지 말라니까. 이 보고 개렛이야. 그냥 거기서 말라 죽었으면 좋겠다는 구라예요, 동물학대. 맞아야지. 네, 여러분, 또 보고입니다. 오늘 보고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리발렛이들. 리발! 자, 여러분, 낚싯대 두 개 다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다리 렛이 한 마리만. 여러분, 이 보거레끼만 지금 다섯 마리째 다 이 개똥통한 리발레끼야. 아, 오, 이상한 소리 내지만 로나 귀엽게 생겼다. 근데 저 멀리 꺼지러 가자. 여우 이 보거새끼 배를 채. 나 그 군소처럼 안에 내장 다 걷어내. 근데 먹어. 근데 독이서 나 뒤져. 만약에 이번에도 안 잡힌다 그러면 장소를 이동해 볼게요. 장소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장소를 옮겼습니다. 자, 근데 느낌이 좋습니다. 남촌이 도와주십니다. 무조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무조건. 도다리는 잘 안 잡혀요 삼촌. 자, 여러분, 지금 많이 안 잡히는 시즌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삼촌이 있습니다. 삼촌의 손놀림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스냅 보세요. 스냅 보세요. 없네. 자, 여러분, 지금 30분째인데 아까 보거잡이가 재밌었던 거였구나. 너무 더럽게 안 잡히는데 리발. 근데 심지어 지금 삼촌도 어디 가셨어요. 그 이후로 삼촌은 돌아오지 않았다. 리발. 자, 여러분, 낚시하고 있는데 퐁이 아시나요? 퐁이. 퐁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헌터뽕이에요. 보여줘봐. 자, 이제 저기다 버려. 자, 여러분, 지금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안 잡히면은 내일 다시 올게요. 제발 부탁입니다. 응, 다음날. 자, 여러분, 오늘 도다리 렛기 잡으러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작정을 하고 텐트까지 쳤습니다. 리발. 그럼 뭐 잡힌 것 같아요. 걷어볼게요. 아무것도 없다 리발. 그리고 또 다음날 리발. 오늘 도다리 낚시 3일차입니다 이게 며칠 갈지 모르겠다. 낚시라는 게 분명히 많이 잡히는 포인트는 있어요. 있는데 고기의 생각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고기가 돼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늘은 이쪽에 있을 것 같다는 개소리예요. 바로 던져볼게요. 롯나 대기. 생각보다 더럽게 춥네. 안 되겠다. 계속 춥네 리발. 여러분, 저거 입질 좀 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진짜 바늘 바로 눈질렸으면 이거 어떻게 했을 거야 이거. 채널 삭제. 롯데 뻔. 보거 많이 잡혔을 때 보거를 먹어보려고 보거 독 빼는 법을 해봤는데 이거 보고 따라 하다가는 바로 할렐루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다리 끝까지 간다. 리발렛이야. 자, 여러분, 지금 다른 데로 왔습니다. 이번엔 들고 있을 거예요. 오, 뭐지 왔다 여러분. 드디어 왔어요. 너무 무거운데. 아이 씨 뿌랄. 이런 개 씨 뿌랄 새끼 디즐레이 개
X야? 부풀리지 마. 진짜 바늘 가지고 터트린다, 리발 X야? 자, 여러분, 근데 그 와중에 진짜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보고 잡고 론나 기분 좋아요, 리발. 15분 뒤에 철수해야 됩니다. 오늘도 5시간 날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에게는 15분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하객진. 하객진 실패, 다음 날. 오늘은 제 친구 데리고 왔거든요. 거리기가 아주 낚시 왕입니다. 못한 낚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저렇게 잘 못 잡아요. 오늘은 낚시대 4대로 돌립니다. 리저서. 오늘 무조건 잡습니다. 친구 있을 때 잡아야 돼요. 뭐야, 저거 입지롱 아니야, 리발? 와, 철수했는데, 뭐야? 야, 이거 방생 사이즈지? 자, 여러분, 도다리입니다, 도다리. 15cm 딱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방생할게요. 이거는 사실 먹으면, 야만인. 자, 그래도 여러분, 논나 작지만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이제 큰 거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낚시 3시간째입니다. 아까 그 조그만한 레키 한 마리 잡고, 그 다음에 아무 레키도 못 잡았어요. 리발, 도다리 레키들아, 제발 빨리 좀 나와라. 제 친구 저기서 저리를 만하고 있습니다. 라떼했습니다. 아이고, 아까보다 더 작다, 맞지? 여러분, 지금 6시간 동안 두 마리 잡았는데, 두 마리 다 방생 사이즈입니다. 야, 이건 론나 키우고 싶다. 버려, 버려. 야, 아까 그거 먹어도 되겠다, 씨. 자, 여러분, 오늘 또 도다리 잡으러 왔습니다. 친구랑 망하고, 다음날 바로 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바람이 롯나 부는데 오늘도 도다리 허탕치겠는데 며칠째야? 5일째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걷어볼게요. 제발. 여러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야, 이거 너무 작은데? 야, 이거는 10cm는 안 되겠다. 아, 방생할게요. 버려. 도다리를 포기하지 않고 도다리 5일차인지 6일차인지 7일차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다시 왔어요. 바로 낚싯대 던질 거예요. 오늘 못 잡으면은 이제 안 할 거예요. 구라예요. 계속 올 거야. 잡을 때까지?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소리를 못 질러요. 왜냐면은 여기 사람들이 많거든요, 뒤에. 그래서 소리를 못 지르는데 롯나 행복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개코요, 개코. 뭐야, 도다리야? 가자미야? 우와, 여러분, 드디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자, 여러분, 방도다리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도다리 같아요. 우와, 드디어 잡았습니다. 와. 아니, 입질이 엄청 세게 오는 거예요, 갑자기. 와, 여러분, 크기가 보시면은 방생 사이즈 저 멀리 거죠? 아닙니다. 자, 가져가서 바로 처먹어줄게. 열로 들어가자, 퐁당. 와, 대박이다. 론나 허무하네. 집 앞에서 잡았네, 리발. 걔 라떼로 갈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6일에 걸쳐서 드디어 도다리 1회끼를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1회끼야. 여러분, 1회끼는요, 강도다리는 아니에요. 강도다리는 여기에 전체가 꺼먹고 이렇게 줄이 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도다리, 뭉치 가자미 같습니다. 자,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회끼를 잡으려고 보고 15마리 잡고 그 다음에 또 뭐 잡았냐? 네 새끼들 한 3마리 잡았다, 1회끼야. 다 방생했어. 근데 너가 먹혀. 너가 희생하는 거야. 자, 이렇게 그럼 바로 손자오. 가만히 줘, 서펀치. 투벨럽 해보러 갈게요. 너도 알지? 너 뒤지러 가는 거. 아이고, 잡는데 오래 걸렸다. 가자. 대가리 라사. 네, 대가리 사람 움직입니다. 극혐 버려. 내장들을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면 돼요. 살짝 흠집을 내주고 자기 뼈를 하고 쫙 갈라주면 됩니다. 자, 뒤집어. 자, 이쪽도 똑같아요. 자, 그리고 얘를, 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록같은 새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들 바로 쑥국에 조져지자. 도다리 3개 쑥국을 하면 바로 이거를 올려야겠죠. 잠깐만, 근데 이게 뭐야? 고구마 무슨 30개를 쪘네, 리발. 갖다 버리자. 오늘도 부탁한다, 베프야! 라가리 닥치고 빨리 좀 얘기해. 과여! 과여!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죠. 구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렇죠. 바로 육수입니다. 메리츠 10마리 추와, 리발. 자, 그리고 청량 로추. 라삭 사무라이, 리발, 라삭, 라삭 사무라이. 아니, 이거 근데 약간 메르치 롯나 많이 넣었네,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팔팔 끓으시면은 바로 안에 있는 거 제거. 제거 들어가지가 않네. 이래끼로 제거. 자, 이렇게 육수 찌그레기 레끼들 다 빼버렸으면 바로 된장레끼 투어. 풀어. 애미야, 물이 많다. 한 큰술도 투어, 리발. 오오, 라떼다. 이거 편집해서 러머니가 못 보게 해야지. 알면은 맞아, 돼지니까. 다시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수산시장에 널렸는데 롯나 힘들게 잡아버린 자연산 도다리 새쌍둥이 리발 투하. 세 마리랑 새쌍둥이 버려. 자, 여러분, 그리고 모다리를 그냥 같이 다져져버린 몽둥이로 저 다진 마늘 바로 투하. 우와, 이 살덩이 보세요. 손질해놔가지고 이렇게 살덩이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리발 버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뒤척이면 안 돼요. 왜냐면 저기 있는 거 다 뭉개져버려, 리발. 자, 그리고 로추가루 소량만 봐야 흩날려라 천보네. 여러분, 그리고 도다리 쑥국인데 이게 빼지면 안 되죠. 쑥 롯나만이 투하. 이야, 비주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개 보잘것없이 약간 더러워 보여. 쑥 위에 이런 스킬 쓰면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주기. 이 기술을 아마 초등학교 5학년쯤 익히는 기술인 것 같아요. 개소리야? 자, 그리고 마무리 갑니다. 홍고추 라삭, 라삭 사무라이 청량 로추도 라삭 사무라이 청량 고추 할 때는 왜 다리 안 떠냐고요? 제 거랑 비교가 안 되니까. 개소리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도다리 쑥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오, 쉣! 개 보잘 것 없어, 리발. 자, 여러분, 지금은 보잘 것 없어도 맛이 끝내줄 거예요. 자, 바로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그냥 소주 딱 하나만 있으면 한 잔 먹고 이거 딱 한 입 먹으면 바로 만취. 이건 뭐냐고요 여러분? 도다리 가시통입니다. 누가 보면 할머니 감자탕 대짜 먹는 줄 알겠어요. 리발 밥이랑 바로 먹어야죠. 어차피 저 혼자 먹으니까요. 밥콕 할게요. 밥콕. 진짜 말도 안 된다. 너무 맛있어요. 야, 쑥의 효능이 엄청납니다. 그죠? 그냥 엄청나요. 저도 사실 정확히 모르게 엄청나. 그냥 엄청나. 먹으면 돼 그냥. 쑥이 원래 좀 쓴데 쓴맛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너무 맛있다. 내가 맞는 거 맞아? 도다리야 어딨니? 도다리를 찾아보자. 찾았다. 여러분 제가 손질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살덩입니다. 도다리에 필요 없는 부분 다 그냥 도다리니까 도려냈어요. 겁나 재미없다 리발. 바로 추베르. 너무 맛있어요. 말도 안 되는데? 통째로 차릴 거예요. 손질을 제가 잘 했다면. 근데 내가 나를 못 믿어. 자 이거 바로 통째로 먹어볼게요. 다살 다살 손질 잘 롯나 잘했어. 롯나 잘했어. 6일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제가 시간을 몇 시간을 썼어? 대충 22시간 정도 썼다고 봅시다. 오늘은 진짜 빨리 잡았어요. 근데 롯 같은 게 뭐냐면 바로 집 앞에서 잡았어요. 애초에 집 앞부터 나올걸.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께 이 자연산 도다리 컨텐츠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전 충분히 만족합니다. 추베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 먹방 조용히 먹는 먹방이 아니라 씨부리는 먹방. 그러니까 줄임말로 씨방. 근데 오늘은 좀 최초로 약간 좀 조용하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뜨거워가지고 허걱거리면서 막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약간 꼴배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가지고요 이거 꼴배기 싫죠? 여러분 매운탕에서 보는 요런 아시죠? 손질 다 끝나고 남은 찌그레기 같은 거. 자 요런 거는요 여기 사이를 그냥 이렇게 긁으면 돼요. 보세요. 에? 그러면 이렇게 뼈만 남고 살은 입안에 이용. 죄송해요. 미친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도다리 쑥국을 아주 초대력하게 먹어봤습니다. 6일 동안 잡힌 거 계속 언급해서 죄송한데 진짜 롯나 감명받아가지고요. 자 여러분 사실 처음에는 도다리 잡아서 회로 썰어 먹을까 했는데 오늘 날씨가 18도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수온은 18도 이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0도 이상에서는 그게 막 그 비브리오 폐혈증. 근데 사실 물고기는 괜찮아. 그냥 쑥국 먹고 싶었어요. 시원하게. 그러면 다음에도 날씨를 해서 이런 생물들 다음에는 회를 떠서 다른 생선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아 리발 잡는 건 6일인데 먹는 거는 6분이네 리발.